카이사가 왜 1티어인지 알아요?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짜릿짜릿해. 카이사는 기본적으로 1랩 Q, 그 다음에 2랩 W, 3랩 E, 그리고 Q선마, 그 다음에 2선마 궁이야 당연히 찍어야 되고, 스킬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룬인데, 일단 칼날비, 피해 맛, 사냥의 증표, 굶주린 사냥꾼, 이건 고정. 무조건 고정.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정이고, 이 두 번째가 좀 갈리는데, 그래서 정밀에 이제 침착 만화 차는 거, 그리고 핏빛길이나 민첩함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신발. 왜냐면은, 카이사는 큐진화를 빨리 해야 돼가지고, 신발을 절대 안 가요. 광전사 올려가지고 때리는 것보다는 큐진화 빨리 해가지고, 큐 갔다가 딜하는 게 훨씬 세단 말이야. 어차피 신발을 안 사니까, 마법의 신발을 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거 비스킷은 집에 오면은 팔아주고, 팔아도 어차피 만화가 50이 오르니까, 팔면 한 30원 주거든요? 그럼 총 90원 주는 건데, 그럼 신발까지 해서 390원을 이득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390원을.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돈 남으면 나도 모르게 신발을 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 마법의 신발이 신발 충동 구매 욕구를 막아줘요. 한번. 엄청난 이득이죠. 그래서 룬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야 되고, 무조건 그냥 예외 없어요. 우리 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무조건 도란검. 얘는 도란 방패 절대 안 가요. 가끔씩 롱소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나쁘지 않아. 이제 도란검, 기본적으로 도란검, 그리고 이제 돌풍. 돌풍 올리는데 그냥 올리면 안 돼. 돈이 될 때마다 롱소드를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톱날단검 돈이 되면 톱날단검을 사고, 절정의 화살 돈이 되면 절정의 화살 사고, 곡괭이 돈이 되면 곡괭이 돈 사고, 뭐 이거 순서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 세 개를 다 사란 말이야. 세 개를 다 사면은 큐진화가 돼요. 이케시아 포고진화. 이거를 진화하고 나서 돌풍으로 넘어가고, 신발 올리고 징수의 총을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사포 좋아해요. 연사포. 왜냐면은 돌풍이랑 연사포랑 되게 잘 맞아. 이 멀리서부터 이제 평타한데 묻혀놓으면 이제 돌풍으로 상대한테 붙어가지고, 연사포로 평타한 데만 붙이면 궁으로 붙어지거든요. 엄청난 거리에서 암살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연사포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연사포를 안 가고 뭐 상대방이 암살자가 많으면은 연사포 안 가고 조냐 가도 되고, 우리 팀에 AP가 없다 그럼 여기서 내셔 가도 되고, 요거는 선택. 근데 조냐냐 내셔를 올릴 경우 AP 템트리를 타주면 되고, 연사포를 갈 경우에는 무한의 대검 올려주면 되고, 뭐 방템 올리면 되고, 뭐 여기까지. 야, 템 사올 수 있냐 혹시? 몰래 타고 너 여기서 먹을 거냐? 왔는데... 아니 오지 말라고! 야! 오지 말라고! 왜 오냐고! 왜 와 이거? 나 이런 애들 있더라. 꼭 이상한 애들 있더라. 어? 알고 당한 애들 꼭 있어. 어디 티어 가든 진짜 본캐 하다가도 이거 왜? 뭐야 이거? 아 이런. 아 기분 나빠. 아 카이사.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잠깐만, 나 강해야 되는데. 카이사는 원래 1, 2랩이 되게 중요한데, 그 1, 2랩 스킬이 있거든요? 즐겨하는 스킬. 이, 봐봐, 얘가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Q로 쥐어버리고 들어가는 건데, 내 잠이 들깨가지고. 아니, 씨발.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킬을 따는 거거든요? 이거 집 좀 갔다 올게요. 정신 좀 차리게. 원래 미니언 두 마리, 근거리 미니언 두 마리 남았을 때 Q를 딱 지우고 들어가서 킬 따는 건데, 그리고 저는 비즈킷은 다 팔아요. 웬만하면은 전투 중에 급한 거 아니면 안 먹고 다 팔아버려. 집에서 팔아도 만화를 줘요. 비즈킷으로 만화 50 주는 거 있잖아요. 쓰면은 팔아도 줘. 근데 이제 롱소드 사기 딱 좋거든요? 돈 부족할 때? 그래서 난 저거 팔아서 롱소드 사요. 카이사는 뭐 너프 당했는데, 너프 당한 게 티가 별로 안 나. 이제 게임하다가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치를 떠나서. 근데 그 체감에서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평표해주고. 지금 상대 조합이 투유성이에요. 못 이겨요. 킬을 아무리 먹어도 못 이겨. 저건 진짜 원딜이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서포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적인 그랩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못 이겨요. 뭐 날라가다 맞았냐?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CS 다 버린다는 각오로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이거 그냥 풀 스피어. 방금은 되게 간단한 기술인데 W 쓰고, W 미리 쓴 다음에 플래시 쓰고 5타 넣은 거죠. W를 2스택, 평타 3대 때려서 3스택, 그리고 Q 앞으로 플래시 써서 단일로 맞춰주고. Q 퍼지면 딜 약해지니까. 진짜 이상하다 게임.
바루스가 이번에 버프가 돼가지고 유성 바루스가 나와요 한 번씩. 내가 강의할 때 초급용으로 할 거야. 초급용으로 이번 판은 돌풍을 갈 거예요. 돌풍. 상대방의 탱커가 없으니까 제가 크라켄 갈 땐 두 개예요. 상대방의 탱커가 있거나 우리 팀에 이제 버프 주는 애가 있으면은 크라켄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돌풍. 돌풍이 효율이 초반에 되게 좋아가지고 돌풍과 크라켄하고 템트리 아예 다릅니다. 그 이후에 올리는 것도 이거 그냥 파밍만 해야 돼. 이거는 공략법이 없어. 내가 다른 조합이면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라인전 하라 막 말해줄 텐데 이거는 이거는 공략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스킬 잘 패야 돼. 갱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갱도 안 오고 서포터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쳐맞다가 져야 돼요. 혹은 위쪽에서 캐리해주길 기다리거나.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최소 큐지나가 될 때까진 기다려야 돼. 큐지나 되면 한 방에 딸 수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돌풍이랑 크라켄 템 차이 간단하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자면은 돌풍은 중간에 톱날을 올린 다음에 징수의 총을 가요. 입고 근데 크라켄은 톱날을 안 올리고 유령무이를 가요.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얘네 어디 갔어? 오르가나 러밍 가서 빠졌구나 얘도. 뭐라 노플. 뭐 다들 하시겠지만 플래시 체크는 해야 돼요. 다른 건 체크 안 하더라도 플래시 빠지면 체크해야 돼요. 별 방송이 볼게 요거밖에 없다고요? 아니 다들 방송 안 하고 뭐해? 이러면 내 방송 시청자 많아질 거 아니야. 매니저 강퇴 준비해. 그들이 몰려올 때 강퇴 준비해놔. 다 강퇴하게 들어와가지고 캬 키키 오랜만이네 씨발 헬퍼 사건 이후로 처음이네 바로 강퇴. 이 새끼 키키 아직도 방송하네? 바로 강퇴! 이제 곧 있으면 몰려올 거야. 다 강퇴해버려. 이제 6렙 됐으니까 휴진은 안 됐는데 6렙 되면은 조금 더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 한정이야. 이게 조합이 2단계 나와가지고 내가 설명을 이상하게 하는데 다른 조합에는 원래 킬각이 더 다양하고 그런데 잡았죠 이거? 이거는 그냥 날라가도 잡아요 이거는. 이거 아! 랜턴을 내 발밑에 깔면 어떡해. 아이씨 잡은 건데 저거. 이거 유성 바루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딜에 약한 애들이 있어요. 유성 바루스처럼 이런 애들은 그냥 각만 나오면은 스킬 딱 하나만 빠지면은 들어가서 대충 때려도 그냥 이겨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날 믿어. 아래쪽 투에서 유성 제라스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 포킹하고 맞딜 취약한 애들 직스 같은 애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그냥 들어가면 이겨요. 그냥 스킬 딱 하나 방금 뭐 모르가 Q 바루스 Q 이런 거 딱 하나만 빠지잖아. 그러면 그냥 강제로 들어가서 때리면 이겨요. 방금도 모르가나한테 날라갔잖아. 둘 다 바루스도 풀피고 모르가나도 풀피인데 그냥 날라갔잖아. 그리고 나서 2대1에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은 그렇게 상대하면 참고 견디다가 피비르 같은 애들은 그래도 치속 들면은 좀 이기기 힘든데 어둠의 수확 들고 부메랑 빠지면은 대충 들어가도 이겨 그냥. 근데 진짜 잘하는 고수들은 자기가 부메랑 던지고 나서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극악을 안 주지. 근데 극악을 봐서 들어가야지. 어떻게든 파고 들어야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은 모르가나 Q를 잘못 던졌다 그러면 들어가면 이겨요 이제. 왜냐면은 여기까지 견제를 확실히 못한 쟤네 잘못이야. 견제를 확실히 했어야 돼. 이득을 못 봤잖아 저 강한 조합으로. 아, 나 진화하고 있는데 굉한데? 알람 울려가지고 이거 되게 완전 중요한 핵심 꿀팁 상대법인데 아니 채팅창에 와 야 씨 이런 처음 알아 롤 10년 처음 알았다 이런 채팅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막, 와 이런 걸 알려주다니 채팅이 하나도 없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걸 알려준 건데 이것만 알면은 이거 그냥 유성 상대 다 이길 수 있는데 카이사가 크라켄 올리면은 좀 존버해도 되는데 이제 돌풍 올리면은 좀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봐봐요 모르가나 상대법 초시계가 있나 없나 봐야 돼. 그리고 수호자가 있나 없냐. 근데 수호자도 없고 초시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어요 이렇게 때리면. 그래서 모르가나 하는 사람들은 유성을 만약에 들잖아. 만약에 유성을 들면은 초시계를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고 새끼 내가 좀 얘기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지. 그걸 킬 달라고 막 스킬 아껴놨다가 이 자식 어? 수호자를 아니면 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암살당해버려요. 이게 레벨 차이가 나고 템 차이가 나서도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유성에다가 초시계도 안 들면은 그냥 암살당해버려요. 그리고 돌풍 나오면은 아 나 진짜 답답한 게 저 티어분들 돌풍 왜 이렇게 쓸 줄 몰라? 왜 이렇게 돌풍을 쓸 줄 몰라? 돌풍 왜 이렇게 못 써? 카이사가 왜 1티어인지 알아요? 돌풍 쓰는 거 좀 알려줄게. 아 상대가 좀 센 애 없나? 50으로 할까?
아니 카이사가 이 돌풍을 왜 쓰냐면은 봐봐 여기 있잖아 상대 방향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원래 다른 원딜들은 못 잡아 여기 쓰면은 근데 달려가서 돌풍 쓰면 그냥 붙어버린다고 9까지 쓰면은 아, 왜 그렇게 안 쓰는 거야 보여줄게 내가 그만 알려주세요 어차피 모른다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강영상인데 알려줘야지 등판 너무 근데 팀운이 좋아가지고 정보만 알아가세요 이렇게 팀운 좋은 판은 팀운 좋은 판은 뭐 이기는 법 이런 거 말고 정보만 이런 판인데 나는 점수 올릴 때 요즘 점수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점수 올릴 때 뭐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 지는 판은 비교적 그래도 빨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멘탈 유지를 위해서 근데 이 이기는 판을 역전을 안 당해야 돼 내가 절대 못 이기는 판을 알아냈는데 팀들끼리 싸우는 판은 절대 못 이겨 0대 10이어도 팀들끼리 안 싸우면 역전을 하거든요 근데 팀들끼리 싸우는 순간 이기고 있다가도 저 진짜 그런 판은 포기해야 돼 빨리 근데 이렇게 팀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이기는 판 이런 판에 던지면 팀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가 여기서 던지면 이제 팀들끼리 싸워요 이게 미니언이 있을 때 하면 안 되고 돌풍은 미니언이 없을 때 해야 돼 봐봐요 지금 미니언 오고 있잖아 이땐 하면 안 돼 이거 그냥 돌풍 쓰면 죽는데 보여줘야 되니까 미니언을 밀어요 이렇게 미니언을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미니언을 밀면 이제 왜 이래? 미니언을 밀면 이제 Q를 단일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얘네 왜 3명이서 뭉쳐있어 씨. 그럼 멀리서 이렇게 나 돌풍 써야 되는데 놔둬봐 나 돌풍 쓰는 거 알려줘야 된다고? 놔둬봐 좀 가만히 좀 도망가게 도망가는 걸 잡아야 의미가 있지 아 진짜 쟤 왜 저래? 아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님들이 알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자랑하려고 강해? 님들 보세요 씨 어 봐봐 내가 이거 더블 딱 낮추고 계속 달려간다 안 맞으면 이렇게 봤어요? 딜 들어가는 거? 구로 따라가서 마무리 어? 안 되네 그래서 잡고 플래시로 나와서 50 빤 다음에 힐로 더블킬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모르가도 안 죽고 안 되네 다시 할게요 징수의 총 간 다음에 이제 AP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팀에 AP가 없을 때 지금 팀에 AP가 한 명밖에 없잖아 만약에 팀에 AP가 아무도 없다 이러면은 여기서 네셜 올리는 건데 저는 AP가 없다고 AP를 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거 진짜 꿀팁이야 이게 진짜 꿀팁이야 이게. 나는 오히려 조냐로 올려야 될 때 AP를 가요 왜냐면 크라켄 올리고는 조냐를 못 올려 크라켄은 유령무기 인피를 빨리 올려야 돼서 근데 돌풍은 3코어에 조냐를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의 제드나 케인 같은 애들 이런 애 있으면은 돌풍 올린 다음에 3코어로 조냐를 가 난 오히려 이럴 때 AP를 많이 가요 그렇지 그렇지 채팅 그렇게 하란 말이야 와 이렇게 어? 되게 꿀팁인데 이거 그럼 공속이 느리지 않냐 아니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크라켄에 조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크라켄은 기본적으로 2코어로 유령무기 올리고 3코어로 이제 인피 올리는 약간 그런 딜을 올려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좀 올리기 힘들죠 올려도 상관없어 그래서 생존할 때만 이제 가죠 아, 얘네 하기 싫은가봐 게임 아니 얘네 왜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해 게임을? 아니 야 너네 게임 똑바로 좀 해! 나 강의영상 찍게! 아니 여기 티어가 어디 잡힌 거야 도대체? 뭐야 골프리잖아! 50 플랜에? 상대 보티오드 플래티넘이잖아! 하여튼 AP는 이제 네셔랑 조냐랑 뭐 데캡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아 진짜 아 이거만 쏙 빼먹고 튀네 얄밉게 다시 뺏었다잉 빨리 끝내자 빨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돌풍 설법이 뭐냐면은 이제 내꺼 본기 관전을 몇 번 하신 분들 알텐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돌풍 사용법은 이제 돌풍 올리고 3코어로 연사포 간 다음에 상대방이 이쯤에 있잖아요 딱 이 거리야 이를 달려나가 그 다음에 돌풍을 써서 딱 붙어 그 다음에 연사포로 평타를 딱 때려 그 다음 궁으로 날라가가지고 RW 한 다음에 마무리 아 내가 연습 모드 보여줄게 이거 내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연습문을 봐서 모른다고요? 아니 좀 그냥 내가 말하면은 와 대단하다 그냥 어? 와 좋은 거를 알려주시네?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돼요? 이런 반응을 해야지. 아유 뭐 아유 그런 거 됐어 필요 없고 우리나 웃겨봐. 야 나 심심해. 이런 족같은 마인드로 방송을 보지 마세요. 에? 내가 광대야? 어? 연습문으로 보여줄 테니까 봐요. 이게 연사포가 딱 나오면은 멀리서 이 멀리서 이렇게 달려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타한테 톡 친 다음에 아이 더블 딱 그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딱 붙은 다음에 돌풍 서서 딱 붙고 연사포로 딱 한 대 친 다음에 RW 평 큐 평 와 이거예요. 네. 요거 하려고 했는데 템 올리기 전에 게임 끝났네요.